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잖아요. 근데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뭐 중학교 때부터나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 시간에 온전히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 경험도 쌓고 또 돈도 벌어본다는 부분에서 저는 아르바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네, 자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돈이 필요하거나 뭐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필요한 학생이라면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인데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자기가 뭐 별로 시간이 비어서 한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의미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찬성도 반대도 딱히 아니에요. 네,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은 것 같고요. 또 다른 좋은 점은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개인적인 생활들로 인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잖아요. 이제 그런데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아르바이트의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주변에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 보면은 그 자기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사고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한 번쯤은 해보면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는 지금이 아니라도 나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밖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드는 입장입니다. 청소년기에는 학업이나 뭐 잠도 부족하고 학업에 집중해야 될 나이인데 꼭 굳이 지금 미리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경험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도 수능이 끝나고 20살이 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. 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요.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분야가 되게 적고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 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채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. 그래서 보통 대학생들보다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더 많고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자신이 어떤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 정확히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어요.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보다는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보다는 다른 것으로 이제 보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은 꿈이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꿈을 향해 열정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. 저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.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고 무리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번 돈인 만큼 돈에 대한 가치를 조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.